주시기도 하고. 자, 저분은 또왜 패드립을 또. 자, 패드립은 차단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이 한 발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 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문제가 있는 방송을 확인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은 오캠과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캡처를 하신 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안내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바보스 촬영이 있습니다. 바보스 열대어 수족관 체험, 수족관을 운영하는 비법, 그리고 열대어를 고르는 방법 등 평소에 열대어와 수족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신과 함께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바보스 열대어 수족관 체험. 회비는 별도 없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메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커 홈페이지 콘텐츠 공장 바보 엔터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 배틀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소리가 자꾸 피곤하니 갈라지네요. 네, 다음 주부터 가을 개편으로 전화 배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송이 되고요. 9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누가 왔쇼? 유신쇼 또 최초의 합동 방송, 초대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현피 토론이 다시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대학 특강을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이라서 그게 끝나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목소리가 자꾸 9월 달에 수요일은 방송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토크 좀 하다가 아마 롤 연승전이 그대로 중계가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학 특강 수요일 날 하는 특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정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수요일은
9월달 수요일은 6시부터 8시까지 인터넷 특강 들으시고 조금 있다가 9시 이후부터 유신쇼를 또 함께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한 한 이제 정규 방송에는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 분들이 강의를 다 끝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사고 브리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선빵, 다구빵, 몰빵, 원투쓰리빵, 김국진빵, 핑클빵, 박찬호빵이 되는 거죠. 자, 기사가 나왔는데 이 인터넷 파이낸셜 뉴스가 아프리카 TV 편인가 봐요. 완전히 뭐 아프리카 TV의 그 입처럼 기사를 써놔가지고 해외에 서버에 있는 유튜브 정부 모니터링 사각지대 방통위 규제 강화 예고에 형평성 맞춰야 의견 확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역차별 문제는 이미 통신망 무임승차, 세금 부과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개소리죠. 특히 국내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유튜브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정부가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현행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방통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이다. 개소리죠. 20일 관계업계는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서 규제를 할 때가 됐다고 답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 없이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소리죠. 자, 유튜브 모니터링 사각지대 관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살해 협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진행됐다. 이거 각권배신 테일 방송인 것 같은데 김윤태랑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유튜브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아프리카 TV는 뭐 늘상 있는 이유.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모니터링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송도 사실상 정부가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튜브가 자율 감시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 유튜브는 이용약관을 통해 방송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 진행자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계정만 만들면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방송을 재개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정책이다. 개소리죠. 국내외 사업자 규제 형평성 맞출 정책 선행돼야 인터넷 방송은 특성상 사전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걸러낼 수 없다. 개소리죠. 따라서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소리죠. 또 정부의 규제도 받는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사회 규제, 사회 규정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이 파이낸셜 이 기자가 쓴 기사는 아프리카 TV를 거의 그냥 대변인 기사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이제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이 기자분에게 좀 가르침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객관성이 아니죠. 최소한 클린 UCC 유영기 대표의 반론은 적어줘야지. 자, 방통이 새로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두 개의 플랫폼 제재법이 있죠. 지금까지 사실상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똑같이 자율 규제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오히려 이슈화되고 그런 문제는 트위치 TV나 유튜브에서도 오히려 관심을 갖고 나섰죠. 문제가 뭐냐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BJ가 국내 플랫폼이든 해외 플랫폼이든 국내에 서비스 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방송을 하면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을 만들면. 어떻게 법을 만드냐면 국내에서 상관없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국외 플랫폼에 대해서 청소년이 유해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할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형사처벌을 하면 되고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BJ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법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채널을 차단하면 끝납니다.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해야죠.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래서 신태일 채널이다. 그러면 신태일 채널을 국내에서 접근 못하게 IP를 다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그 접속 그 데이터를 차단해버리면 국내에서는 신태일 컨텐츠가 접속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유럽, 무슨 아프간, 무슨 콩고 그런 시청자들한테 신태일이 그 컨텐츠가 막장 컨텐츠가 통할까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규제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스스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널이 폐쇄되면 새로 만들면 된다. 그건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자기가 확보했던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타격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아예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윤태라든가 푸어가 본 채널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회수도 얼마나 많고 뭐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구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폐쇄당했다는 거는 아무런 피해를 안 본 건 아니죠. 유튜브에서는 그게 재산인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그 죄를 지었을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기사가 완전히 아프리카 TV의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정부의 규제도 받고 있다. 줘봐요.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원의 통신심의 사후 규제를 받는데 처분을 하면 뭐합니까? 쌩 까는데. 원래 방심위에서 심의에서 통보하면 즉시 처리하고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안 해도 플랫폼 운영자가 처벌을 안 받으니까 쌩 까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철구도 5.18 폭동계 발언으로 별풍선 5.18 폭동 발언으로 6개월 정지 처분 지금까지 잘못을 누적돼 있으니까 6개월 정지 처분을 했는데 공고조치를 했는데 쌩 까고 있죠. 작년에는 1개월 정지 작년에는 1개월 정지 올해는 6개월 정지를 처분했는데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적지 않고 저는 그래서 요 언론사에 반론 인터뷰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분한테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야? 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업체 대변인도 아니고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누가 또 패드립을 했어요? 자, 저 레드스파님 자리에 안 계세요? 누가 패드립 했나요? 잠깐만요. 매니저분이 아까 살살 하라니까 또 누가 패드립을 했다는 거야? 자, 자, 욕하신 분은 차단. 자, 요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통위원장께서, 새로운 방통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네요. 기다려! 네, 기다려 별창. 그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보지 마. 지금까지 잘 해먹었잖아. 너희는 이제 끝장났어. 방통위 방심위 공격 개시. 네, 별창들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죠. 자, 아프리카 TV 인기 BJ 군문제 최군 철구 창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하고 있는데 이 병역 관련된 게 상당히 좀 그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취재를 할 예정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밝혀지면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철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군대를 연장했는지를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클린 UCC에서 수사 의뢰서를 검찰 쪽에 왜 그러냐면은 못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역을 30 가까이 그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현 같은 경우에도 공익으로 복무하다가 생계곤란이라고 영리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가 막 여러 대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자살 퍼포먼스하고 나서 갑자기 해결됐다.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가 있고 최근은 그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재검을 몇 달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안 밝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음 주 중에 또 기사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여혐 신태일 남혐 각건배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약간 식상해하기도 하는데 신태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각건배 다음에 타켓을 정해달라 그럼 자기가 패들이 뭐 자기가 공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댓글로 막 다른 BJ 공격하라고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각건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아까 오버워치 그 하면서 특정 또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남혐 컨텐츠를 하는 것이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아니냐라고 하셔서 좀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블리자드 코리아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면 아마 오버워치에 대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 그런 발언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게임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이 됩니다.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벤트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이용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블리자드 코리아 쪽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사다TV 유신쇼는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까지 7시간 생방송이고요. 트위치 TV 8000K, 유튜브 4500K, 그리고 팝콘TV를 통해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팝콘TV에서 12명이 보던 몇 명이 보던 방송 보러 오셨으면 방송에 집중하세요. 눌렀는데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아이고, 눌렀는데 왜 연결이 안 돼?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일요일에는 현피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저 60대 서울 남성인데요. 60대 서울 남성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유신님. 닉네임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끊겠습니다. 닉네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신님 하려고 지금 3, 거예요. 2, 지금 또 왜곡하고 1. 지금 닉네임 없습니다. 자 닉네임 없고요. 닉네임 있는 거 알고 있고요. 16일 날 닉네임 얘기하십시오. 닉네임 얘기하십시오. 닉네임 얘기하십시오. 닉네임 까먹었습니다. 일단 아니요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얘기해야 아니, 됩니다. 지금, 무조건 얘기해야 아니, 됩니다.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닉네임 말해줘. 닉네임 말해줘. 닉네임 코 왜곡 하겠습니다. 코 왜곡. 코 왜곡이요? 예. 제가 16일날 유신님 방송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제 주장이 여성 혐오 범죄와 약자에 대한 범죄를 구분하자 이거를 두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서 벗어난 근거를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모욕한 적도 없고 유신님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신님이 마지막에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시면서 이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하시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모시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끊으셨습니다. 아, 시간이 다 돼서 끊은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 고해공님! 고해공님! 오신 겁니까? 들으세요! 네. 유신쇼에는 편성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안 끊고 계속해서 뻗은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마무리해달라고! 게임 온라이브 진행해야 되니까 마감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습니까? 계속 얘기했죠?
내가 그냥 끊었어요? 여기가 당신의 전유물입니까? 보는 게 당신이 일본군이야.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유신님은 일본을 비판할 자 아니 2차 없어요. 대전 일본군도 아니고 여기를 점령하러 왔어요? 개인 메일을 두 번이나 다음 코너 자 자 코외공님 실수를 했을까 봐 팩트 체크를 저는 코외공님 계속 이렇게 혼잣말 할 거면 전화 끊을게요. 전화 끊을게요. 이러니까 제가 메일을 봤을 때도 다 자기에게밖에 없어. 그 본인 입장일 뿐이잖아요. 본인이 해석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팩트 체크예요? 말해 보쇼. 어?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들다면 왜 자기 나이 똑바로 못 얘기해요? 서울에 60살 맞아요, 본인? 알았습니다. 30대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반말하고. 아니 전화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익명성 보장도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더라도 그러면은 서울에 몇 살입니다. 그게 무슨 익명성하고 다르겠어. 본인이 서울에 30살이면 누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을? 실제로 밝히면은 제가 피해 보는. 아니 서울에 30살인데 어떻게 찾아요? 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아니 저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유진님이. 저기요 자기가 네? 주장을 얘기하는데 얼굴도 공개 안 하고 목소리를 하는데 그게 두려우면 전화를 하지 마셔야죠. 어쨌거나 제 목소리 자체도 이게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면 전화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목소리를 듣고도 유신 아니 무슨 바보 같은 논리가 있습니까? 본인이 주장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익명성이라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유신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동과 날조인데 왜 제 주장을 날조해 갖고 그렇게 끊으시면 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얘기를 할게요. 유신님 목소리가 더 큰데. 첫 번째, 자 본인이 주장을 그렇게 그때 당시 16일날 정확하게 모든 게 기억이 되진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신이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게 토론이고 그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도요. 똑같은 말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이 시청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상대주의입니다. 본인이 말했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유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본인이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줬습니까? 본인이 말 보세요. 아니 본인이 원해서 주장하려고 전화했는데 자기 목소리에 어?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서울에 30살이라는 걸 두려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분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유신님.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나쁜 말 한 게 아니라 반말에 그다음에 나이 속여, 뭐 속여 다 속이 한두 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대로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거 유신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무슨 피해 보셨어요, 본인한테? 누가 전화 왔어요? 항의하려고? 보호도 해야죠, 본인한테 누가 전화 왔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야, 너 유신수에 전화했냐? 우리 친구가 연락했더라. 뭐 이랬어요? 피해 본 사실이 뭔데요? 피해 본 사실이 뭐가 있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피해 봤어요? 피해 봤어요? 피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피해 봤냐고 물어보 답변을 하고 가세요. 본인이 피해를 뭘 받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몰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누군 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가 줬는데요.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열받았는지 아세요? 아니 본인이 누군지를 네? 사람들이 모르는데 왜 본인이 스트레스를 잡아다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든 나는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러면 본인이 왜곡 현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때를 다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요약해서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여성 혐오 범죄와 약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는 구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과격의 여성단체들이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닌데도 여성 혐오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자 기억나네요. 여성들은 다 약자다. 본인이 그랬죠? 본인들은 아니요 기억이 났어요. 여성들은 모두 약자다라고 해서 진짜... 제가 혐오라고 그랬죠. 왜 여성이 약자냐고. 여성이 왜 약자입니까? 왜 여성이 약자예요? 본인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약자라고. 모두 약자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약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네. 여성은 약자라고 하면 모두지. 그러면 이 사람아 맞다고요. 장난쳐요 지금?
여성이 약자라는 것과 모든 여성이 약자라는 게 뭐가 달라요? 장난 지금 장난쳐? 그때 16일 날 모든 여성이 약자라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은 약자라고 했으면 모든 여성을 약자라고 얘기한 거지. 말 갖고 장난치냐고요, 지금. 약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여성이 약자다라고.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가 약자입니까? 최순실이 약자예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그 네? 주장이 내 주장이었다고. 이게 막 날조를 하려고 그러네. 아니. 또 논점을 흐려가지고 논문이 아닌 게 아니라 본인 자 해결하시려고 하는 본인이 주장을요. 여성은 약자라고 그랬고 나는 여성이 왜 약자냐? 어? 여성은 어머니도 약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를 들면서 내가 그 주장을 아니, 했어요. 어디서 약자,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성이 약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조작을 하려고 본인이 여성은 약자들이라고 주장을 해 놓고는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런 상황적인 맥락도 그 생략을 못 합니까 그거를?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이 분명히 계속 고집을 하면서 여성은 약자다. 그래서 여성을 상대하려는 범죄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그냥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왜 여자들이 다 약자냐? 라고 얘기해서 사건 자체에서 여성은 약자가 맞지 않습니까? 범죄 자체에서. 봐봐요. 본인도 또 다시 주장을 하잖아요. 여성이 내가 말 그런 사고 자체가 여성 혐오라고요. 아니 범죄 사건 자체에서 여자가 남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기요. 힘적인 약자 아닙니까? 이건? 그거는 힘의 차이잖아요. 저는 이 맥락에서 얘기한 거. 자 들어보세요. 자 본인이 말을 하면. 범죄를 당하면은. 자 여보세요. 사람이 약자입니다. 자 여보세요. 남성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장애인도 약자가 될 수 있고 노인도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 여성만 약자. 자 닉네임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닉네임. 그렇게 몰고 가시지 마시죠. 자 또. 닉네임 코 약자로 하겠고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세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를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여성이 약자가 아니에요. 저기요. 여성만이 약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성. 여러분들 오늘도 약자예요. 보면 이 사람 주장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앞전에서는 여자가 약자잖아요. 그러놓고는 다 여성이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도 왔다 갔다해요. 메트라놈처럼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또 왜곡하시지 마세요. 왜곡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자한테 얘기하자 본인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본인이 여성이 나 보자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니까 약자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아, 다 모든 여성이 다 약자가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약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범죄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 겁니다. 대통령이 범죄 사실 자체에서 약자일 수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다. 박근혜가 범행을 저질렀으면 자,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요. 신체적으로 약한데. 자, 여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본인이 반박하라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여성이 강자냐고요. 범죄 사실에서. 자, 다시 한번 여성이 강자입니까? 다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나 최순실이 권력이나 돈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러면 권력이나 돈 평범한 여성도 약자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약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문제가 주시죠. 아니요. 진행해 주시죠. 아니요. 문제가 많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왔다리 갔다라고 했기 그러니까 왜곡하실까 봐 그래요, 지금. 왜곡이 아니라 본인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자라고 범죄에서 약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범죄 상황에서는 약자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이 범죄 상황에서는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약자죠, 당연히. 그 범죄의 네. 주체가 인천 그 사건처럼 여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요? 예. 가해자가 인천 사건의 경우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가해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약자입니까? 자, 그 예를 그렇게 되지 마. 예를 그렇게 되지 마. 저는 인천 사건이 아니라 그 맞잖아요. 매트리스에다가 그 내연남이 자고 있는데 지금 유신 님 얘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연남이 자고 있는 맞습니다, 이게. 나연남이 약자랑 강자 이렇게 자. 들어야지. 예를 들어 다시 들을게요. 자 여보세요. 여성 혐오 범죄 자체를 자 여보세요. 예를 들게요. 남성이 내연남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휴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살해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떨까요? 그렇죠. 있죠. 예, 네, 있죠. 그건 어떤 거냐고. 여성이 약자인가요?
그 범죄 사실 자체에서는 약자가 아무도 없죠. 아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범죄, 아니 그 범죄 그게 불평등 아닌가요? 자 여보세요. 그 여성의 자 여보세요. 범죄 보호하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거지. 거기에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보세요. 모든 범죄의 약자랑 강자를 따질 수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는 존재 안 하는데 표적으로 삼을 때 자기보다 약하고 유신님이 말한 것처럼 만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정한다. 아니 근데 왜 여성 아니 들어보세요. 맞지. 근데 여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 혐오 범죄.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성이 주체에서 다른 성인 남성이 자 책임지지 않고 왜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자 성인 여성이 이걸. 성인 남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동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뭔가요?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을 살해하면 약자를 살해한 거고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을 살해한 건 동등하다? 모든 범죄 사실 자체에서 강자와 약자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남자가 그런데, 여자를 살해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 대상 그러니까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범죄 모든 범죄에서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따져요 그거를? 그러니까 강자 약자를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야지. 그게 맞는 거죠. 약자와 강자를 그러니까 나눈 게 아니라. 표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약자를 표적으로 하잖아요. 약자를 표적으로 무분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유신님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정사 뭐 내연사 이런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어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랑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범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 강도 여자 한 가지만 시각으로만 자 그러면 자 여자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성인 남성을 찌르고 억지로 예를 들지 마세요. 유신네 예를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 노인이 공중파 TV에 출연했어요. 근데 그 TV에 다큐를 보고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어요. 그럼 이거는 노인 혐오 범죄입니까 그러면? 노인 혐오 범죄예요, 노인을 그러면? 성적으로 성폭행하려거나 그런 시도가 없었다면 그냥 노인을 살해한 거죠 대상으로. 만만하게 보고. 무슨 소리? 그러면 성적으로 성폭행이나 그런 게 있어요? 혐오 범죄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사람이 70대 그 할머니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성 혐오 범죄죠. 들어보세요. 논점을 흐리시지 말고. 그러면, 아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러면, 기사 나왔어요. 아니 게이를 혐오해갖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게이 혐오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폭력이죠 그거는. 혐오 범죄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 행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 자, 들어보세요. 없어요, 혐오라는 것은. 폭력의 사유가 게이라는 걸 혐오해서 그러면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테러죠. 테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혐오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신님이 혐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혐오 범죄 맞지 않습니까? 30대 그러니까 그 혐오 범죄 맞죠. 근데 테러라고 그거는 테러인데 혐오 범죄도 맞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혐오적인 테러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30대 젊은 사람이 그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가서 있다가 살해한 사건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나이에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조건을 떠나서 아 저 사람을 내가 맘대로 저 사람을 유린해도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성적인 그 욕구 해소 도구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혐오라고.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당연히 여성 혐오 범죄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역 왁싱샵 살인 사건도 강남역 네이버 문학 비평 사전에서 여성 혐오에 강남역 왁싱샵 살인 사건도 저는 똑같다고 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왜곡된 BJ 남순의 왁싱샵 체험 영상을 보고 그 범죄자가 그 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는 그러니까 낮게 보는 자기가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도구로 보는 그런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유신님,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이 하는 것을 여성이 유신님이 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혐오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강남 아니, 어제 그, 근데 아니, 강남 아니 그게 아니라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가 아니라 걔네들끼리 그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죠. 예, 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건 여성 혐오 범죄. 근데 여성이 여성을 아니,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문학 비평 사전에는 남성 혹 여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증오와 공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 혐오로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혐오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이돌 남성 그룹 멤버가 여성 아이돌 멤버랑 사귄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남성 아이돌 팬이 여성 그 아이돌을 괴롭히는 그게 여성 혐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혐오하는 거죠. 저는 어찌 됐건 간에 유신님이 지금 사과를 하면은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멈추겠습니다. 아니, 동일하네요. 제 주장을 왜곡하셨는데 왜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 아니, 대해서 왜곡한 거 하나도 없다고 여성들이 약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 범죄와 약자를 표적으로 한 여성이 모든 여성이 약자라고 한적 없습니다. 일부 여성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여성이 혐오 범죄 일부 여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신 적도 없어요. 자 코약자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자 아니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범죄 사실 자 그만 얘기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헤드샷 범죄에서 아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지기 자기 입으로 어 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 약자라고 해놓고는 내가 주장하는 거는 왜 모든 여성이 약자냐 범죄자가 여성인 경우도 있는데 에? 여성을 그렇게 약자라고 무조건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혐오다 여성 혐오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된다 내가 보기에는 내 주장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 학생입니다. 네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요번에 그 각건배 씨 그 사건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저도 남자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분노와 성적 모멸감을 느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그 유신님 방송을 시청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네. 제가 그 정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각건배 씨가 취하는 방식 그 미러링이라는 그 용어를 쓰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러링의 방식에 통한 그 한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네.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얘긴가요? 그러니까 각건배가 그 통하는 방식도 물론 잘못했죠. 네. 그렇지만 그 미러링이라는 거를 통해서 각건배가 남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니네가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저는, 예. 그러니까 예, 그거잖아요. 각건배의 예. 방식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네네. 것은 니들이 지금까지 이래 왔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해했다라는 부분이시군요. 저는 처음에 예, 그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네. 저 여자 왜 저렇게 왜 저러지? 현실에서 좀 남자한테 많이 이렇게 차이고 상처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각건배님이 이제 그 진지하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그 네. 이제 그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 동안의 어떤 제 모습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가 뭐 지금 채팅창 까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네. 상당수의 사고가 그래요. 뭐냐면 여성적을 네. 여성들을 성적으로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평가하고 막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제가 말했다시피 그 각건배나 각건배를 그 지지하는 메갈리아나 그런 사람들의 그 감정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그러나 남성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미러링으로 하게 되면 똑같아진다. 네. 근데 자기들이 당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똑같다고
이렇게 몰려가는 게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해석을 느끼는 분들이 남성들이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모여서 여성들에 대해서 섹드립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아 그건 문화다, 뭐 원래 그건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따로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JTBC에 마녀 사냥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네. 신동엽이나 남성 MC들이나 손님들이 야한 얘기하거나 그런 거면은 킬킬크 끼킬킬 되면서 그 뭐 그 누군가요? 저기 뭐죠? 곽 누군가? 그 기자인가? 뭐 웹진 기자인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한번 남성애들이 얘기하면은 막 매갈 뭐 문제가 있다 뭐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잖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에 대해서 없을 때 성적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된다라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얼굴 생김새나 네, 몸매나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네. 한국 남자입니다. 예, 예. 자, 닉네임 코다름. 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해서 코다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50-2323-5549번을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쇼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코다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엔 25이요. 네, 의견 말씀하십시오. 영기님?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세요? 계속 살 건데요. 아니 이제 좀 떳떳한 직업 좀 가져보셔야죠. 저 떳떳해요. 저 뭐 인터뷰 지상파 뭐 어디 가서 국회 간담회 가서도 방심위도 가서도 항상 당당하게 직업 명함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직업이 없어도 당당할 수는 있는데. 자 닉네임 코당당. 아 전 직업이 있고 세금도 다 내고 다 신고도 하고 있는데 왜 직업이 없어요? 아예 그게 돈을 잘 못 벌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못 버는 거는 클린유씨 캠페인하고 대한언론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못 버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민단체를 운영해도 네. 예, 기본 생계비는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연기님은 생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지금 뭐 10월달에 뭐 별풍선 안 터지면 방송 접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접는다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을 하잖아요 제가. 아니 이번 아, 자 들어보세요. 아니 못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한두 번입니까? 매년 똑같는데. 자,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후원된 거를 사실상 10월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렇게 저조하니까 10월 달이 걱정된다.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한 거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운영한 이게 몇 년째 이런. 아니 그러니까 몇 년째 다를 끼진 게 없잖아요. 후원이 막 우리가 막 폭등하고 막 엄청나게 넘치고 막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내가 벌어가지고 보탠 거니까. 뭐라고요? 방송 수준이. 저는요 제 방송 수준을 밖에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아, 그 밖에서 보니까 그냥 인사 7회차 그냥. 아니요. 내 밖에의 어깨는요 냉정해요. 그렇게 저평가하는데 특강 요청하고 자문 받고 그렇지는 않죠.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안티들의 평가는 냉혹하죠. 시청자 수와 후원으로 평가를 하니까. 근데 외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왜? 이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클린유씨 캠페인이나 대한언론사를 운영하니까 저렇게 어렵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상적인 교육과 가정교육과 사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아 그렇죠. 예. 그 혹시 그 컨설팅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컨설팅 비용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을 때고 있고 같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도움 이제 서로 도움이 되고 하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그냥 내가 프로젝트 진행된 게 있어요? 아니 아까 특강 프로젝트도 아마 이게 잘 되면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전국 대학으로. 아, 특강 프로젝트는 그 방송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금 여기 방송에 갔는데. 아니 오프라인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 크리에이터나 1인 방송이나 MCN에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실습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분들이 정말로 네. 유신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으면 예? 유신님이 정말로 전문가라고 생각했으면 컨설팅비를 지불을 했겠죠. 윈터 1523님 1,000원 감사합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 현재 아, 들어보세요. 현재 국내에는 MCN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특강을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어떤 업계든 어떤 곳이든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거를 무료로 해줘요? 아 내 마음이죠. 아니 사정이 안 좋은 거랑 시청자들한테는 예? 별풍선 안 터진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별풍선이 아니고 후원이요. 네, 별풍선은 아프리카 TV 시청자한테 뭐라고 한 적 없고요. 그 후원이나 아니요 후원이나 시청자 가지고 계속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대항을 한 거고요. 아니 아니요. 김인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막 쌍욕을 하면서 김인태 씨 같은 경우 쌍욕을 하면서 별풍선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 방송을 안 보는데 네.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신님은 그렇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지능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능적인 거 맞아요. 안티들이나 악플러들이 유신이 후원 못 받고 망하길 원하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그걸 되쳐서 후원 그걸 되쳐서 되치기로 후원을 많이 해달라는 식으로 저는 이용을 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지능적인 말이. 예. 네. 저는 채팅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채팅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인데요. 안티들 말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티들 중에서는 진짜로 유신님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몇몇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통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열에 한 7명은 유신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 저는 이미 변했고요. 그 5월 20일 날 700 지금까지 700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컨텐츠도 개선을 했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지. 과거에 아프리카 TV에서 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6년 동안 게임 방송이나 이런 오락이나 중심을 하지 않고 비판 방송만 했어요. 사실상 6년 동안 그게 거세가 된 거예요. 오락이나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아니, 대해서 그분이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실행하는 거랑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맞죠? 하는 거랑은 구분이 되죠. 왜 거긴 돈이 있으니까. 거기는 돈과 인력이 있고 사자 TV는 돈과 인력이 없잖아요. 절대 부족하잖아요. 거기는 인력과 아니, 돈이 있기 때문에 기획안만 좋으면 다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문을 해주는 거고 저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이잖아요. 개인들이 아니라 예.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뭐 저희가 광고를 딸 수도 있고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를 뭐 콘텐츠 제작을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이제 거래를 트는 거죠. 그거는 유신님이 싫어하시는 그 추상적인 아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 그 뭐 구두 계약만 한 건데. 아니요. 아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함께 아, 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예요? 예? 성인상으로 계약해 둔 거예요? 아니요. 이번 특강 같은 아, 경우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매뉴얼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진행을 했고요. 그걸 할 사람이 국내엔 저밖에 아, 없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다. 아니, 먼 얘기가 아니라 9월 달부터 특강 들어간다니까요, 프로젝트가. 아니 그러니까 특강을 들어가는 건 특강은 수요일 날 2시간이고 뭐 강의료는 세지 않아요. 교통비 정도 될까 말까인데 그 이상으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뚫어져 가지고 업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광고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제작 외주 제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할 때는 뭘 주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바닥에서 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아 난 돈 아, 받고 이걸 다 무조건 줘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바닥에서 오래 일을 못 하죠. 도와줄 아니,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 뭐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아니요. 이미 구체적으로 대학명도 거론이 되고 대학들이 마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그 비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취업에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거는 아유 땡큐죠.
왜냐하면 업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 크리에이터를 선발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장학금도 주고 장비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데 싫다고 하겠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제가 유신님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네. 이게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BJ로서 이 경쟁하면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클린유시 캠페인하고 그 명성과 그 돈 벌 기회 다 포기하고 이 클린유시 캠페인을 10년 넘게 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대한 언론사를 6년째 운영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방송 쪽에 올인을 했으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더 해주시는 거죠. 왜냐? 국내에서 클린 UCC를 운영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플랫폼이 대놓고 맞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 뭐가 왜 그러냐? 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조선일보 제 단독 인터뷰 기사 못 보셨어요? 불가능하다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한 예는 아닌데 유진님께서 만약에 삼성 직원이에요. 삼성 직원인데 삼성을 욕하고 있어요. 삼성을 예, 신문사 하나 그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얘가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직원이잖아요. 식구잖아요. 근데 같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들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시간 들릴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배신 배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대표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우리한테 피해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특수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저는 아프리카 TV의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TV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서비스 이용자였어요. 실제로 별풍선도 구입하고 스티커도 구입하고 큐피도 구입한 그런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 이용자예요. 서비스 소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고용자와 직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제가 아프리카 TV 직원인 것처럼 내부 고발자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프리카 TV의 이용자인데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변호사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시민단체 그 공익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주에 미팅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TV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나는 크리에이터, 창작자였고 이용약관을 어긴 바도 없고 거기서 내가 할 말하고 법에 의거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그 자기들이 맘대로 권한을 박탈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삼성전자도 부조리죠. 내부 고발자들에 아니, 대해서 예,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아프리카 TV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거. 전 독립적인 크리에이터였고 예, 그런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대상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뭐 3위 안에 들으시던 분이셨잖아요. 아니 내가 그거를 네? 한 건 내가 그렇게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쓴소리 좀 했다고 해서 사금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분이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그 사람이 할 말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그런 치부를 그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는 그 BJ가 유명하건 안 하건 똑같이 부당한 일입니다. 적폐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정지당할 사유는 충분히 있었죠.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지금 아니요 과장 그 나무 얘기하세요. 과장 홍이사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아니, 나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내가 계좌번호를 얘기 좀 할게요. 내가 답변한 입장, 공격받는 입장이잖아요. 공격받는 입장이 당연히 해명이 긴 거지. 자, 그 지금 홍이사가 홍과장일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계좌번호를 노출했다, 다른 상업적인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했다, 방송 중에 다른 BJ들을 비난, 비방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증거자료를 나한테 제출하면 나 이거에 대해서 영원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없다. 증거가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8년 동안 올인해서 대상까지 받고 사과 나가고 온갖 기여를 많이 한 사람, 별풍선 제도까지 건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구정지를 주면서 자기들이 주장한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홍의사인 사람이 그렇게 아니, 답변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는 몰라요. 저는 그 얘기는 아니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메일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고소당해야죠. 그쪽 간부한테 홍 이사님인데.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튜브에 유신님 그 유튜브에 유신님을 치면 과거 영상들이 좀 나오던데. 네. 거기에는 뭐 중학생한테 뭐 패드립도 치는 거 나오고요. 가정교육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패드립이 뭐, 그러니까 나는 보면 신태일의 패드립하고 뭐, 그러니까 뭐 나한테 패드립했다고 하면 나는 뭐, 가정교육 아니, 못 받았냐 그 정도인데 뭔 다 패드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정교육은 아니, 패드립이 오늘, 아닙니다. 그 물어보세요. 아니, 평생을 빌어 3대가 빌어먹어라 이게 패드립이 뭐예요? 3대를 그 정도의 잘못을 했나 보죠 청소년이. 아 그러니까 패드립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방송이 언제쯤으로 추정됩니까? 아 그냥 유신 레전드 치면 나와.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인 것 같아 본인 보기에. 꽤 오래된 거죠? 꽤 오래됐죠 유신님. 그때 당시에 다른 BJ는 어떤 수준으로 방송한 줄 아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룰도 아, 그러니까 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룰이 바뀌잖아요. 제재가 강화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수준으로 방송했으면 나머지 BJ는 어떻게 방송한 줄 아세요?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개 쌍욕을 하고 막 진짜로 막 패드립을 합니다. 너희 엄마 아빠 이거를 실제로 라이브로 19세 안 걸고 하는 시절이에요 그때가. 근데 나는 그렇게 저한테 막대하는 그런 시청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공격하는 사람에게 그 수준으로 대응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정도면 다른 BJ들은 청소년이 게임 방송하면서 쌍욕을 합니다. 시청자랑 싸우고. 그런 자료 저는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인터넷 방송이 그 수위, 그러니까 유신의 수위가 낮은 수위였고 다른 사람의 수위는 초등학생이 방송 열어가지고 쌍욕할 정도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그 이후로 제 방송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유신의 방송이 계속 개선이 되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유신 방송이 심각한 수준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방송 20년 했으니까 10년 전 거 자료 가져와가지고 지금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유신도 잘못했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몇 년 전인가 한참 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BJ 비모씨 이런 BJ나 다른 BJ 청소년들도 쌍욕하고 패드립하고 진짜 실제로 부모 욕하고 그런 시기에 유신 그 정도 수위 가지고 와가지고는 유신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프리카에 정지를 당했으니까 그런 사유로 정지를 아니요. 그때 당시 방송에서 제가 방송하는 수위는 항상 아프리카 TV에서 허용이 되는 수위입니다. 다른 BJ 비모씨 이런 BJ 가서 방송 지금도 쌍욕해요. 19세 안 걸고 다른 BJ들 유명 BJ들 방송에 만 명 철구 보세요. 철구 자기 뭐 특집 방송하고 출장 불패 불렸는데 들어봐. 자 봐. 철구 최근이에요. 최근 출장 부패 초대 방송 해가지고 30-40만 원 들었다고 별풍선 안 쏜다고 개 쌍욕을 했어요 시청자들한테 수만 명 보는 앞에서. 나쁜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수위를 보고 얘기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10년 전이나 몇 년 전 거 몇 년 거 자료 갖고 와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마치 지금 그렇게 방송한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이 잘못됐어요? 어?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때 당시 아니 유신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신님께서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잠깐만요 채팅창에 과거에 살인했으면 여전히 나쁜 놈이 아닌데 내가 살인을 했어요? 아니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전화 배틀에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 대응은 나한테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수위로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인터넷 방송이 지금같이 파급력이나 지금처럼 인프라가 많이 발달하고 수익이 높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발전되는 건데 그때 당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아 이거 청소년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됐다. 어? 3대가 빌어먹어라. 그게 무슨 죽을 죄고 살인죄야? 그게 왜 다른 사람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비모 씨나 다른 사람은 뭐 그때 당시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 청소년이든 누구든 찾아가서 뭐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뭐 아는 사람 중에 누구 뭐 있는데 신적 신분 정보 다 알아봐 가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실제로 방송에서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예? 10초만 제발 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아 제가 지금 유신 님의 그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을 빗대어서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아프리카 그때 연구 정지 당하셨을 때 사유 중에 그게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메일 내용 공개했다고요. 메일 내용 공개했고 그게 정지 사유면 그때 BJ 99%가 정지야.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인터넷 방송을 제가 20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발언으로 나를 그 영구 정지 시킬 정도면 나머지 99%가 정지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대부분이 다 정지라고. 내가 그 아프리카 TV 운영자가 미팅 때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어떻게 유신님은 그렇게 선을 잘 지키냐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모든 거는 제재 기준이나 정책 기준이 그때 당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 그 기준을 유신이 선을 지켰다. 어떻게 선을 그렇게 잘 지키냐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고 내가 그때 당시에 본인이 주장하는 그 3대가 빌어먹어라 이 발언으로 정지를 먹었으면 나머지 99%는 다 정지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TV 지금 자 본인 지금 25살인데 모르겠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면 고등학생이라 모르나 본데 그때 아프리카 TV 수준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19금도 없이 섹스하고 성기 노출하고 가슴 노출하고 하던 시절이에요. 청소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성기 노출 인증한다고 그런 시절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때 아프리카 TV의 수위는 우리가 본인이 상상하는 수위가 아니야. 그냥 19금하고 포르노 틀고 실제로 현피하고 저도 현피 당했잖아요. 비모 씨가 어? 그 디모 씨랑 현피한다고 생중계로 그러던 시절이야. 실제로 죽인다고 내가 언제 화해를 해? 화해를 안 해가지고 현피 온 거지. 결국에는 뒤풀이 하지 않으셨어요, 유신님.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피 왔다는 게 중요하지 화해 여부가 뭐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인간 만든다고 내가 다음 팟에 있을 텐데 나 식물인간 만든다고 비모 씨가 어 현피한다고 수천 명 보고 있는데 내 집주소 다 공개하면서 어 식물인간 만든다고 와도 규제 안 한 게 아프리카 TV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 마을 망해요. 지금도 아직도 방송하고 있고 아프리카 TV 건재한데. 아, 예전보다 유신님처럼 예전보다는 수익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그때 당시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기준으로 그 문제가 본인이 시청자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내가 무슨 사회교육 방송한 사람도 아니고 EBS 교육 방송한 사람도 아니고. 인터뷰할 때 다 얘기해요. 기자분들한테. 나도 과거에는 독설하고 어? 막말도 하고 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어? 그때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고 수익도 많지 않았고 관심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다.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개선해가면서 클린유시 캠페인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20년째 방송하면서 깨끗하게 완벽한 저기요 지금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코미디언 개그맨들 코미디언 그 소극장에서 공연한 내용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유신만 검색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옹달쌤이라고
장동민, 유상무, 유세윤 걔네들 팟캐스트에서 한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 참, 나한테 와가지고 3대 막말하는 그 저기 애한테 3대가 뭐 빌어먹어 이거 한마디 몇 년 전에 했다고 죽을 죄라고 살인에 버금간다고 채팅창에서 저적거리하고 있는데 장동민이랑 유상무랑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뭐라고요? 과거에 살인죄가 뭐 살인한 게 범죄가 사라지냐고? 그게 살인자 범죄면 다른 사람은 어느 범죄를 해야 돼? 어? 무슨 범죄를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히틀러나 이런 데 비교해야 되는 건가? 나치에? 저런 얘는 너무 비약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든 까고 싶어서 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0% 깨끗하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안 하고요. 다만 내가 클린시 캠페인 하면서 비판한 짓은 안 해.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김수환 추기경님도 아니고 성철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100% 다 깨끗하고 막 무슨 사회교육 방송, EBS 방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비판하는 BJ들이 하는 행패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BJ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윤태, 뭐 신태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은 빼놓고 그냥 싸우고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니고 일상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감스트도 얼마 전에 자기 직원 카드 긁어가지고 어? 그거 안 갚아줘가지고 신용카드 분양 그런 일반적으로 많은 사건 안 터지는 BJ들도요. 다 있어요.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내가 언제 직원한테 바보스 멤버한테 돈 빌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0년째 유신이 열흘 팬이나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잖아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그, 유신님 저기, 덕분에 정신 뭐 차리고 그,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감사합니다. 사람이랑 그 항상 사람, 건강하세요. 그 유신쇼 하이. 네 이방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가 뭐냐면. 철구나 신태인이나 김윤철처럼 맨날 사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사고치는 사람도 비판을 해요. 대도서관이 뭘 잘못했거나 디바제시카가 뭘 잘못했거나 뭐 벤츠가 뭘 잘못했다면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만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비판하는 내용을 내가 안 해야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어라든가 그 뭐야 양띵이라든가 이미지 좋다가 뭐 그 열정페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두 차례씩 됐잖아요, 둘 다.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열정페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설자분들 시키는 게 열정페이 아니냐. 그분들이 그 주에 그 시간 투자해서 유신 돕는 것이 그분들의 뭐 엄청난 삶에 영향을 준다든가 무슨 피해를 준다든가 그걸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원해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성인분들이고. 근데 양띵이나 악어의 열정페이 논란이 있던 사람들에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회의한다고 막 밤에 저기 막 늦게 불러들이고 막 일시키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저희 해설자분들이나 바보스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무리하게 와서 일을 시킨다든가 뭔 만났는데 밥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사준다든가 그분들의 그런 뭐지? 그 일하는 활동이나 수익 활동에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정페이 논란도 안 나오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문제되는 BJ는 심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BJ들도 단발적으로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철구나 뭐 신태일, 김윤태, 뭐 감스트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예로 들지 마시고 네. 그냥 유신님 방송으로 봤을 때 유신님께서 깨끗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주창하는 클린 유시 캠페인은 유신의 기준이에요. 자, 제가 역으로 말해볼게요. 지금 전화 주신 코당당님은 100%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 아니죠. 그건 마찬가지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고 이 전화 배틀 할 때마다 지적 받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건 내치는 거고 이건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유신님은 단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좀 쌍욕을 뭐 언어유희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는 공중파나 지상파에서도 해요.
저 아니 코미디 빅리그나 시사 패러디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나 다 합니다. 그거를 유심만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계산동 18번지에 집 18채를 사줄 인간 이런 거다 합니다. 이게 언어의 유희라고 하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로 용인을 해주는 게 사회의 통념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도 못하면 인터넷 방송이 아니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EBS나 KBS 사회교육 방송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그 저기 이게 EBS나 사회교육 방송이 아닌데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안 하면 인터넷 방송을 접어야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뭐 시베리아 뭐 공중파 드라마에서 뭐 시베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렇죠. 저기 분들이잖아요. 뭐야, 저 진짜 김수민 의원님도 웃기겠어요. 나오고 다 나와서 하잖아요. 김영옥 근데 선생님도 나와서 하고. 근데 보통 젊은 아, 그런 젊은 사람 기자들이 다 한다니까. 코빅에서도 하고 뭐 개콘에서도 하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다 해요. 그런 데는 보통 연그 연령을 걸고 아니, 그렇게 연령 하잖아요. 제한 건다고 해서 초등학생 안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요, 필요로 저, 왜 들어보세요. 코빅이나 그런 거 유튜브에 가면 다 잘라가지고 다 공유됩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다 그럼 봐요. 그거 코빅 그거 보고 보니까 드라마 보고 뭐다 봐요. 볼거다 봐. 근데 실질적으로, 연령은 자, TV와 인터넷은 매체가 달라요. 그걸 비교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야. 지상파나 근데 종편, 자, 요즘 들어보세요. 지상파나 이런 거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공공의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심위도 마찬가지고, 방심위도 통신은 자율규제지만 방송 쪽은 얄짤 없어요. 규제가. 그러니까 공중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가 공중파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방심위 가면 맨날 방송국 PD들이나 이런 사람 왔다 갔다 양복 입고, CP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겠죠. 이미 너무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방송 쪽은 그 신경 끄시고요. 인터넷 방송 쪽에서 그 정도의 표현에 그런 것도 못하면은 인터넷 방송을 때려쳐야 돼요. 그럴 거면 아예 그러면 지상파나 이런 규제로 같이 가야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방송위원회로 하나로 그냥 가서 인터넷 방송이 그쪽에서 다 규제를 해야죠. 방송 쪽에서. 본인 말대로 하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상파는 유신님께서 거론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니요. 본인이 유신님께서는 비교를 쌍욕은 하셨어요. 언어유희라 하는 그런 수준도 용인을 못한다면 방송을 아니요. 그거는 못한다는 거죠? 언어적인 유희지 쌍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말장난이지. 쌍욕은 우리가 아는 쌍욕. 언어유희가 자, 말장난이에요. 본인이나 저나 쌍욕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엄마 나오고 아빠 나오고 아시죠? 제가 뭐 여기서 해드려요, 한번? 삐 처리하고 이렇게 전화로만? 알겠어요. 아니, 빨리 제가 그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 전화로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자, 음소거 좀 할게요. 방송. 말씀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들으셨죠? 이게 쌍욕이에요. 아니, 이게 쌍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쌍욕하고 이 계산동 18번지에 집 18채를 사줄 뿐하고 똑같다는 거냐, 본인 인식은. 그 뇌의 구조는. 아니요. 저 유신님 못 들었어요. 뭐 틀어주신 것 같은데 못 아니에요. 들었어요. 아니요. 아, 뭘못 들어요. 또 모른 척하고. 충격을 받았나요? 뇌세포가 다 죽었어요? 진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튼 그 왜, 본인 어떻게. 잘못이고, 그 본인 못 들은 건 본인 잘못이고. 아무튼 본인이 생각하는 뭐몇 쌍욕의 기 초간 막 갑자기 본인이 충격이 빠지게 된다. 생각하는 쌍욕 기준이 분명히 있어. 나도 있고 동일해요. 근데 본인은 유신을 까야 된다는 일념으로 유신이 하는 계산동 18번지도 똑같다라고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인터넷 방송 접어야 된다고요. 본인 말대로 하면 실제로 욕하는 스트리머나 BJ들 다 내쳐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다 없애면 볼 방송 없는데 누구 방송 볼 거예요? 캐리 언니 볼 거예요? 제도 서관 제도 서관이다. 25살짜리 서울의 꼬댕댕님, 우리 캐리 언니와 오늘은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25살 서울의 꼬댕댕 로봇 보셨죠? 귀여워. 캐리 언니나 보세요, 가서 아니, 그러면. 유승님, 제도 그러면 서관이 제도 서관 하잖아요. 본인 나중에 조카랑 같이 캐리 언니 봐야 돼요. 뽀로로 보고.
뽀로로도 대도서관 욕을 안 솔직히 뽀로로 아니요 대도서관은 욕 안 해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게임 방송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잖아. 본인은 그 앞으로는 이제 어린이 채널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당당님 순수한 분이네. 자 아니 이분이 순수한 분이네. 그러니까 코당당님은 앞으로 어린이 채널 어린이 채널이나 EBS 교육방송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니버스 채널에서 아따맘마 요거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본인은요 본인은 짱구도 안 돼. 짱구 보면 막 뭐 바지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노출 방송. 짱구도 보시면 안 되고, 예, 그 본인은 이제 그저 뭐죠 그 벌레 나오는 거, 그 정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벌레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콧물 나오고 막 이러고 이것도 좀 혐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뭘 봐야 되나. 하, 이분은 정말. 근데 유진님 네.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네. 대도서관 뭐 벤츠 뭐 깝도이 뭐 여러 BJ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아 그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도서관님도 게임에서 뭐 발언을 해가지고 아줌마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돌이라고 그 게임을 사용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아,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폭식 논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주로 보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벤츠하고 아프리카TV 있을 때 그 다른 유명한 먹방 BJ하고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TV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은 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인 거는 지키시는데 간간에 이제 말실수 같은 게 이제 이제 나오면 그게 이제 화두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비판을 받으시고 아니면 뭐 그 복돌이 그러니까 같은 지금 본인만 본인 자 본인은 그가 그냥 대도서관 또 변호사하신 것 같으니까요. 5초만이라도 제발 말. 아니요 제가 만약에 불법 저기 복돌이 게임 했으면은 아마 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클린 캠페인이 저런 사람이냐. 언론사 대표가 됐어요. 아니요 오늘 지금 통화 충분히 했고요. 본인이 무슨 의미하라고 얘기했는지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네? 네, 다 알아듣고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유신님 예전에 했던 방송이라도 지금 문제 삼으면 다 문제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닌데요? 뭐가 아니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 왜 그러세요 또? 뭐 어린 채 아니 그게 그러세요. 아니라 아까 그 아프리카 영구 정지를 당한 사유에 그게 그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으세요. 아니, 그 공개 없었고 아니, 그 내용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만약에 그게 영구 정지면 다른 BJ는 우주 정지라고요. 인생 정지, 사망.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들로 복합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구 정지는 명확하게 상대방에 전달되게 있어 되게 있어 이용약관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그게 민사소송의 사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사유는 없었다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이미 공개 다 했고. 아니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정지를 줬다니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미 공개를 다 했어. 아니 왜냐면 유신님께서 상식적인 언행을 그때 당시 안 하셨잖아요. 그냥 다른 DJ를 차치하시고 그냥 중학생한테 뭐 3대가 빌어먹어라 이런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발언을 했으면 다른 BJ는 그냥 쌍욕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BJ들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BJ를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룰이 그랬다고요. 기준이 이 정도 하면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룰이 합리화가 아니라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왁싱샵 원래는 우리나라 그 통념상 여성이 남자 하반신 다 노출한 다음에 왁싱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규제 입법이 있었어야 돼 원래. 남탕의 때밀이가 남자, 여탕의 때밀이가 여자인 것처럼 이게 규정돼 있는 것처럼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업이 먼저 발달해 버리니까 규정이 못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나 때의 그 발언이 지금 생각해 보든 뭐 그때 생각하든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다른 BJ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유신만큼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선을 지키 그냥 쌍욕을 하면 했지. 왜 나처럼 뭐 그런 말을 해요. 표현을 우회적으로
그냥 쌍욕을 했다고 그때는 다이렉트로 아우토반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 아 근데 유신님도 쌍욕한 게 있으시던데요? 내가 뭐라고 쌍욕을 해 또? 허위사실 유포하면 부천 원미서 오셔야 돼요. 아 유신님께서 올리신 영상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토르라는 분 아시죠? 코토르라는 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말 나올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희가 아니요 말 돌리는 게 아니라 벌써 10시 52분이잖아요. 그쵸? 예, 50. 아니, 제가 아까 코에 학자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방송은 11시까지잖아요, 코너가. 그러면 네. 제가 진행자로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요, 얘기할 게 더 있으면, 코토르 건이 있으면 나 두려운 거 없으니까요. 그 내일 전화를 주세요. 전화 배틀 내일도 하니까. 그럼 되죠. 근데 오늘 본인 전화 연결되면 본인 마음대로 할 때까지 얘기 다 하겠다는 거는 앞전에 얘기한 거 다 말을 하려고 하는 아니요 거.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전에 했어야죠.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본인하고 통화를 39분 동안 했는데 양심도 없어요? 저랑 39분 하셨는데 유신님이 한 30분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본인이 저를 공격하고 저는 그거에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본인은 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9분을 얘기했던 10분을 얘기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거 유신님이 몇 년 전에 뭐 청소년하고 통화하면서 3대를 빌어먹으라 했으니까 이거에 무조건 죽을 죄를 줬다. 다른 BJ는 얘기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다른 BJ들은 쌍욕하고 온갖 심한 욕하고 다 패드립 다 했는데 유신은 거기에서 바닥 중에 바닥 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넌 사과해라. 나머지는 신경 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뭘 아니에요. 다른 BJ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냥 유신님의 상식적인 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이 아니라 저도 클린뉴스 캠페인을 하지만 저도 BJ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인터넷 방송을 했었고 방송에 전화해서 막말하는 남녀노소 안 가리고 그거에 대해서 독설을 퍼부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회피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때 당시의 수준, 룰, 정책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놓고 쌍욕하고 법방하고 대놓고 하던 시절인데 유신은 거기 그 발언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야 지금 기준으로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릴 비제가 누가 있겠어요? 어? 그게 20, 30년 전 얘기가 아니라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BJ나 스트리머는 쌍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불과 아니라 지금도 유명한 몇만 명, 몇천 명 보는 방송에서도 욕설이 난무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2017년에도 아니 그는 그것도 못 막고 있어요. 그것도 못 막고 있어요. 지금 방심이나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몇 년 전 10년 전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 나가지고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아니 유진님 야 뭘 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유 중에 그 사유가 있을 수가 있다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정이 없었다고 내가 원본을 공개했다니까요 메일을 왜 자꾸 거기에 목숨을 걸어 공개를 홈페이지에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 당하자마자 2012년 4월에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본인이 찾아보셔야죠. 근데 본인이 말한 사유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신님의 행동을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본인이 사유가 있으면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없다니까요?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도 없고 그 사유로 정지를 주면 나머지 BJ 전체가 정지라고 대놓고 욕하는 시절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25살 먹 드시고 25살 드시고 내가 이 말을 자 이 말을 내가 42분 동안 20번을 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본인이 주장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영정 사유에 없었고 영정 사유인 나머지 세 가지도 증거 자료를 하나만 내면 내가 다시는 이 얘기 않겠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앞에서. 아 그런데 제시한 영구정지 사유도 증거 자료가 없다고요. 증 말기 뭐 어려워요?
아니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대화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 온 거라고 지금 다시 한번 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이 답변은 앞편에 했어요. 반복했어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자 들어보세요. 말을 들어봐라. 자 여보세요. 본인이 지금 하나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뭐 청소년하고 싸우면서 3대를 빌어먹어라 이런 발언으로 영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얘기했죠. 다 그 메일 캡처해서 공개했는데 그 사유 없다. 공개한 세 가지 사유도 운영자 홍의사한테 증거자료 하나만 제출하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증거자료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더해요? 팩트체크를. 아니 그렇게 아니 세세적인 것들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냥. 아니 내가 공개를 했다니까요 다 메일을.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측에서 자 이의제기를 하면 자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줄 아니까요. 이미 말을 못하게 하니까 본인이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나는 끊어야 돼 11시 전에 상대방 기다리잖아요. 자 제가 맞춰볼까요? 본인이 무슨 얘기할지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끊는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운영자가 뭘 달라고 해서 다 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줘야 돼요. 이용 약관상 연구정지자가 운영자한테 나를 왜 정지시켰냐 입증해라 하면 입증에 책임이 있다고요. 운영자한테 입증에 책임이 있다고요. 예. 근데 증거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담당자가. 그럼 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죠. 그게 왜 끝난 거예요? 영구정 이용 약관상 영구 정지는 이용 약관을 그 규정을 위반을 해야 그 사람에게 영구 정지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유로 제시한 세 가지의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신님, 그때 당시 아프리카는 지금처럼 뼈대가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뼈대가 상관이라 지금 착각을 그때도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고요. 서수길 대표 최하였고 직원들 다 있었어요. 뭔 뼈대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코스닥이 똑같이 상장해서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만 얘기하세요. 이용 약관 땅 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자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시대를 봐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서 왜 아프리카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엄격해지십니까? 엄격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사유 거죠. 본인이 말한 영정 아니, 본인이 말한 영정 사유는 없었고 자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자 계속 진행 방해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더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많은데 유신님께 한 40분간 40분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만 했다니까요. 유신님 영정 사유에 청소년하고 배틀하면서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 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마치 그게 2012년 영정 당할 때의 영상 방송인 것처럼 그게 다운파 시절 수도 있고 어디 시절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이 날짜에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영상이 영정 사유일 수 있다라는 말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영정사유에 그건 없었다. 그리고 영정사유 세 가지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수십 차례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차례 하셨는데 제가 끼어들 틈을 안 주셨잖아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반복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답변을 하려고 하면 유신님께서 말을 끊으시고 자기 할 말만 하셨잖아요. 저기 여보세요. 네? 제가 예전에 네? 청소년 때 했다는 말 복제 반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정말 내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못해도 이렇게 말을 못할 수가 있는지. 지가 말을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말만 해요. 유신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청소년하고 얘기하면서 3대를 빌어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영정사유에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그래서 메일을 공개했고 그 사유는 없었고 제시한 세 가지도 증거자료 제시해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못했다. 그건 당연히 영정 당한 사람, 서비스 제한 당한 사람 요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정말 진짜로. 정말 아주 그냥. 다른 분들은 참여를 못했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그래서 맨날 그 남자들 이렇게 말 못하는 거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못해도 진짜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 아유, 어디서 배우든가. 나한테 무조건 말 끊는다. 유신님이 말 많이 한다. 지들이 말 못하는 건 모르고. 지들이 말을 시도기도 못해요. 이미 발리거나 아웃됐으면 더 이상 이제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그놈의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든 유신 그냥 이미지 깎아먹고, 어떻게든 해대게 하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말 끊는 건 아니라, 방송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리고 지말할 사람들은 지가 다 해요. 지말 지가 할 인간들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말 끊는다고 해서 내가 내말 한다고 해서 말안할거 얘도 계속 말하고 있었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나 악플러들의 공격하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 끊는다. 유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유신 쇼니까 지들이 쇼 만들든가. 그럼 니들이 방송을 만들어. 아니, 니들이 방송을 만들면 되지, 그러면은 왜내 방송을 보고 있어요? 아, 내 말이 틀려요? 아니, 지들이 말다 하고 싶고, 뭐, 길게 하고 싶고, 그러면, 진행하고 싶으면, 니들이 방송을 만들어. 내 말이 틀려요? 여긴 유신쇼야. 유신이 진행자로서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자, 팝콘TV 리방 좀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으로 리방합니다. 자, 팝콘TV 리방합니다. 먼저 리방할게요. 아니, 유신쇼인데 지들이 진행할 거면 지들이 방송을 해야지. 응? 아,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나한테 진행을 하지 말래. 그냥 욕만 먹고 그냥, 뭐, 허위사실 유포하든 뭐 하든, 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야 되나, 내가? 왜? 내가 왜할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유신쇼인데? 내가 뭐 초대받아가지고 다른 방송에 간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내 방송에서도 내 말을 하지 말라니, 진행을 하지 말라니.